난 언제쯤 망자를 데리러 갈 수 있을까? 날씨가 좋네요. 어? 아! 드디어! 첫 망자네. 오일후 80세 김현규. 그럼 오일후 망자를 모시러 가면 되는 건가요? 응. 80세인 김현규씨가 오일후 망자가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맞춰서 모시러 가면 돼. 여긴가? 저분이 김현규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이거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이게 뭐냐? 이별 준비 노트라는 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장례 방법이랑 절차를 미리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아버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아버지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겨줄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가셔서 저희 다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할아버지,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눈빛이셨어. 곧 다가올 죽음에 두려우신 걸까? 사람은 왜 죽어야 하지? 나도 그때 두려웠을까? 진짜 이날이 오긴 오네요. 불러야 하죠. 응,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게 좋아. 가족들 있으면 분위기 산만해질 테니까. 영혼 날아가기 전에 어서 불러. 김영규, 김영규, 김... 뭐해? 맞아, 불러! 그래, 감동적이지 말자. 김영규! 할아버지 진짜 슬프시겠다. 저 선배는 아무리 망자를 많이 만나도 그렇지 진짜 안 슬프나? 지각이에요. 아이고, 잘 챙기다 왔슈? 봐, 죽음이 꼭 슬프지만 않지? 그렇네요. 죽음이 누군가에겐 아픔의 해방과 편안한 휴식의 시작이군요. 응, 그렇게까지?